안녕하세요. 외벌이 4인 가족 전업주부지만 집에서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찾고 이벤트에 도전하고 최적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이들 엄마 오우야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너무너무 덥네요. 어느 주말 어머님 가족 모임에 함께 했는데요. 평소 말 수가 없으셨던 어머니께서 친구 만난 것처럼 웃으시며 많은 대화를 하시는 모습에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계신 것이 늘 마음이 쓰였는데 가끔 이런 자리를 한 번씩 만들어 드려야겠더라고요. 역류성 후두염으로 계속 커피를 끊었다가 오랜만에 디카페인 돌체라떼 한잔 했습니다. 둘째 공부 가르쳐 주다가 갈비 조리고 있는 것을 깜빡하고 다 태워 먹었습니다. 더워서 정신도 나갔나 봅니다. 남편이 저녁이었는데 메인 요리 없이 그냥 전과 미역국 김치로 차려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간 간장 미역국. 너무 차린 게 없어서 미안하네요. 아이들 치과 검진 왔는데요. 첫째 둘째 모두 신경치료를 해야 하고 각각 충치도 5개라 큰 목돈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보통 아이들 키우면서 치아보험도 생각하실 텐데요. 치료비 받을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따져보면 치료비로 받는 비용보다 보험료로 납입하는 비용이 더 클 거예요. 치과 치료는 한번 방문할 때 비용이 많이 깨지지만 생각보다 치과 방문 횟수는 많지는 않답니다. 아이들이라 임플란트 할 일도 없고 크라운도 유치면 저렴한 것으로 선택해도 되니까요. 이제부터 정기검진으로 관리를 잘 해줘야겠습니다. 동네 할인마트에 가도 닭값이나 야채값이 비싸던데 노브랜드도 오르기는 했지만 다른 곳보다 저렴한 것 같아요. 위내시경 결과 들으러 갔다가 장상피 화생이라는 진단을 받고 정말 마음 잡고 식단 관리를 시작했어요. 동네 마트에는 브로콜리가 4,500원이라 못 사고 나왔는데 노브랜드는 2,900원대라 두 개나 구입해왔습니다. 닭볶음탕도 4,000원대로 저렴하네요. 5개월 전에 내시경 했을 때는 이상이 없어서 약 처방도 없었는데 5개월 만에 장상피 화생이라니 무섭습니다. 하루에 커피 두 잔은 꼭 먹었는데 위축성 위염 있으신 분들은 커피 줄이셔야 해요. 커피 카페인이 과략근을 약하게 만들어 역류가 되면 식도염, 후두염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껏 건강검진에서 식도염, 위염 나와도 별 이상이 없었는데 나이 40살이 되니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꼭 이상소견이 있더라고요. 살면서 식단관리, 운동 꾸준히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소식과 몸에 좋은 야채들도 꾸준히 챙겨 먹으려고 해요. 쿠팡에서 구입한 마누카 꿀인데요. 마누카 꿀이 몸이 염증을 없애준다고 해요. 아침에 공복에 한 잔씩 타먹고 있어요. 영양제나 좋은 건강보조식품에는 지출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몸이 안 좋으니 지출하게 되네요. 무엇이든 있을 때 지켜야 하는 거 아시죠? 꼭 건강하세요. 정말 정말 구입한 것도 없는데 2만원이나 나오네요. 삼겹살을 삶았어요. 구워 먹으면 다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기름이네요. 후두염 환자의 한 끼 식사입니다. 탄산, 커피, 밀가루, 튀김 등 맛있는 것들은 다 못 먹다 보니 밥 한 끼 차려 먹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저 혼자 아주 잘 차려 먹고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식단 관리나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우리 몸에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고 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운동하시고 채소도 꼭 챙겨 드세요. 사과,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이 몸에 좋다고 하네요. 사과는 요즘 너무 비싸서 못 챙겨 먹고 있어요. 수요일은 첫째와 데이트하는 날입니다. 데이트라고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음료 하나 사주면 데이트죠. 늘 제 커피도 같이 구입했었는데. I hope you like it. I hope you like it. So it should be, Vivian, it should be fashion. Fashion. Okay, Agnes, like to read a book.
York and fashion magazine, right? Yes, right, right. Yes, okay, so that's really a good one, right? I write fashion. Number 11. I like to watch drama and news on TV. 노브랜드 양배추는 꾸준히 먹고 있어요. 아삭아삭 맛있네요. 가지고기 볶음에 계란 후라이 하나 올려 먹었어요. 제가 한 요리라 참 맛이 없네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매콤한 떡볶이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남편이 제주도 출장 갔다가 구입해온 마음 샌드. 제주도 파리바게트에서만 판매한대요. 정말 맛있습니다. 강추강추요. 야채 한가득 밥상입니다. 요즘은 길거리 자전거로 운동하며 마트장을 보고 있어요. 자전거로 대형마트를 가니 과소비하지 않고 적당히 구입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마트를 자주 가고 먹을 만큼만 구입해 오는 편이 더 전략되더라고요. 한꺼번에 많은 장을 보게 되면 오래 보관이 안 되는 식품들은 버려지게 되고 한꺼번에 장을 본다고 해서 마트장을 안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고기도 냉동보다는 냉장에 두었다가 빨리 드시는 것이 맛있습니다. 밥하기 너무 귀찮아서 연어 롤초밥 신세계 포인트로 할인하길래 구입했는데 맛은 딱 가격만큼입니다. 삼겹살은 국내산이 2만원이 넘고 캐나다산이 세일해서 9천원대라 시식이 괜찮아서 구입해보았습니다. 다 터져버리네요. 친구가 생일 선물로 올리브 영상품권을 보내주었어요. 매일 온라인으로만 구입하다가 오프라인 쇼핑을 했네요. 에스쁘아 브론즈 페인팅 워터프루프 아이펜슬 다크스테이 색상. 리무버 하지 않는 이상 잘 안 지워지고 안 번지는 펄감이 들어간 크리미한 아이펜슬인데요. 크리미하고 번짐 없고 활용도가 높아 추천드려요. 강추하고 싶은 웨이크메이크 벨벳 블러링 픽싱 틴트 원페어링. 데일리용으로 사용하기 좋고 레드 오렌지 컬러로 매트하면서 너무 과하지 않은 톤다운된 색상으로 데일리로 생기있게 사용하기 좋아요. 저희 집은 꾸민비가 크지 않은 편이지만 화장은 마트 갈 때도 365일 하고 다녀서 화장품 지출은 꾸준히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쌩얼로도 잘 돌아다녔었는데 첫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모르는 엄마들, 아는 엄마들을 동네 돌아다니면서도 자주 만나서 인사하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듯 회사 다니듯 관리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현미가 몸에 좋다고 해서 주문했는데 위축성이나 장상피화생 위에는 안 좋다네요. 위에 좋은 야구르트도 주문했습니다. 쿠팡에서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첫째 치과 신경치료를 받고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 본죽을 배달시킬까 포장해올까 하다가 만들었습니다. 돈을 지출하지 않으려면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야 하는 것 같아요. 배달했으면 죽 한 개에 배달료만 4,500원, 18,000원 지출이네요. 파는 것만큼 맛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끼 잘 해결했네요. 커피 분단 현상. 먹고 싶다, 사고 싶다. 야채들도 할인하는데 그래도 비싸더라고요. 근대와 105일을 구입했는데 써서 난감하네요. 15,800원. 사과가 5개 15,800원이라니. 오랜만에 윙인에서 13% 쿠폰을 주셔서 주문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간편식은 식사비 중 20%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트 판매 상품 절반이 가공식품 간편식인 거 아시나요? 시대가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건강을 위해 집밥을 해먹으려고 노력하지만 한 번씩은 배달음식 대신 간편식을 활용하기도 한답니다. 역시 음식에는 조미료가 들어가야 맛있는 것 같아요.
13% 할인받아 이 모든 음식을 43,704원에 구입했어요. 아이들 과자 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1,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과자가 얼마 없어요. 과자나 음료는 1 플러스 1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1 플러스 1 상품을 고른다는 보장은 없네요. 학습 사교육은 첫째만 시키고 있는데요. 며칠 전 영어 교습소 상담을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놀이 영어인데 재미있게 가르쳐주고 싶기도 하고 친구들과 사회성도 배우며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수업 같아서 보내려고 결심했다가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학습 사교육은 7살 2학기나 8살에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소비가 편안함을 주기는 해요. 아이들과 좋은 사이를 유지하려면 사교육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 둘을 집에서 교육시키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각각 원하는 것이 다르고 한 명에게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비 열심히 모아야겠어요. 동네 할인 야채 가게에서 야채와 과일을 구입했어요. 골든키위 7개에 9,000원, 저렴한 것 같아요. 사장님은 이렇게 판매하시고 남는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남으니 장사하시는 거겠죠? 위에 오이가 좋대요. 좋은 것은 다 챙겨 먹고 있습니다. 가시오이 한 개에 1,300원인데 생각보다 생으로 먹을만 하네요. 아이 소풍 갔다가 가져온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티켓을 이용해 1인에 18,000원의 아쿠아리움을 다녀왔어요. 입장료를 3만원 정도 절약했습니다. 놀이의 발견 어플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 곧 가을이 올 것 같아요. 어제 걱정, 내일 걱정, 미래 걱정 등 걱정할 일이 참 많지만 그 걱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무의미한 것이니 우리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소중하게 잘 살아보자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